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시험장에서 좀 당황하시잖아요. 그러면 문제를 그때 그 느낌은 아마 그 재수생들 진짜 아실 거예요.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아. 그냥 막 달려요. 그냥 뭐 생각도 없고 그냥 막 달리고 뭐 결과 실점을 보면 그냥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틀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왜 발생하냐면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면 고3 이제 수험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1년을 준비했어요. 학생이 1년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요. 1번부터 한 15번까지 진짜 잘 풀었어요. 아, 막 당연하죠. 잘 풀겠죠.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냥 17번에서 한번 맡겼어요. 답을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답이 안 나와. 그러면 근데 여기서 갈리죠.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이런 표현 뭐 맞짱을 뜹니다. 이제 이 친구랑 진짜 막 누가 싸 누가 이긴 한번 해봐서 이기면 좋죠. 근데 지면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막달입니다. 그냥 20명 당연히 못 풀죠. 이 상태로 20명 못 푸는 거예요. 29, 30못 풀어요. 여기서도 그럼 안정적으로 점수 맞출 수 있나? 그것도 아니에요. 이거 당연히 다 틀리고 여기서도 몇개 틀릴 거예요. 이거 틀리면 점수를 그냥 공부한 거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내려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위기 어떻게 하는지 뭐 별표 치세요 이게 아니라 별표에도 종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17번 별표랑 21번 별표랑 다를까요? 뭔 말이냐면 17번은 우리가 아는데 못 푸는 거고 이건 아예 접근을 못해서 별표를 친 거잖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별표가 한 이쯤 되면 한 4개 쳐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 4개가 다 같은 걸로 인식이 돼요. 뭔 말이냐면 21번의 공포감이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요. 그러면 이 4개라는 공포감 때문에 또 달리게 돼요. 막 달려요 이제. 이것도 랜덤워크인데 막 이거 훨씬 쉽잖아요. 다 아는 건데 다좀 놓쳤을 뿐인데 그냥 랜덤워크예요. 그냥 막. 이거 했다가 3분 했다가 3분 했다가 3분 결국 이거 다 틀리거든요. 이거에 대한 그 접근법까지 한 5건 정도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강의에서는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,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